극락세계에 계신 사중생을 이끌어주시는 아미타불경이의하옵고 그 세계에 가서 나기를 발원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네 가지 은혜 끼친 이와 삼계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엄 도를 이루려는 정성으로 아미타불로 이거루하신 명호를 외우며 극락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하나이다. 업장은 눈토코 목까지의 열사와 더러운 마음 물들기 쉽고 깨끗한 공덩이로이기 어렵기에 이제 부처님 앞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예배하고 참회하나이다. 저희들이 끝없는 예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몸으로 입으로 또 마음으로 한량없이 지은 죄와 한량없이 맺은 원수 모두 녹여버리옵고 오늘부터 소원 세워 나쁜 짓 멀리하여 다시 짓지 아니하고 보살도를 항상 닦아 물러나지 아니하여 정강을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하려 하옵나니 아미타부처님이시여 대자대비 하신 원력으로 나를 증명하시며 나를 어여뼈 여기시며 나를 가피하시사 삼매에서나 꿈속에서나 아미타불의 거룩하신 상호를 배웠고 아미타불의 장엄하신 국토를 다니게 하시고 아미타불의 감로로 뿌려주시고 광명으로 비춰주시고 손으로 만져주시고 옷으로 덮어주심 입사와 업장은 소멸되고 선거는 자라나고 번뇌는 없어지고 문명은 깨어져서 원각의 묘한 마음 뚜렷하게 열리오고 상적 광통과 항상 앞에 나타나지다. 또 이 목숨 마칠 때에 갈 시간 미리 알아 여러 가지 병고행난 이 몸에서 없어지고 탐진치 온가 본내 마음에 씻은 듯이 육군이 하락하고 한 생각 분명하여 이 몸을 버리옵기 총에 들듯 하옵거든 그때에 아미타불 계속하는 세지 두 보살과 모든 성중 내리고 광명 놓아 맞으시고 선들어 이끄시사 넓고 넓은 누각들과 아름다운 깃발들과 맑은 향기 고운 풍류거루와 온 극락세계 눈앞에 분명커등 보는 이 듣는 이들 기쁘고 감격하여 위없는 보리 마음 다같이 바라올지 이내 몸고이 고이 금강대에 올라간다. 부처님 뒤를 따라 극락 정토 나아가서 칠보로 된 연꽃 속에 상품 상생하온 뒤에 불보살 배웠거든 미묘한 법문 듣고
무생보민께 치우며 재물을 섬기오고 승인을 지니마다 삼진사지와 오간육통과 백천나라니와 온갖 공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다 그런 후 극락세계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바세계에 다시 돌아와서 한량없는 분신으로 시방국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신통력과 여러 가지 방편으로 무량 중생제도 하여 탐진치 삼도 여의 없고 깨끗한 참마음으로 극락세계에 함께 가서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오르게 하려 하오니 세계가 끝이 없고 중생이 끝이 없고 번뇌 업장이 모두 끝이 없사 올세 이내 손도 끝이 없나이다. 저희들이 지금 예배하고 발언하여 닦아 지닌 공덕을 온갖 중생에게 베풀어 주시어 네 가지 은혜 골고루 밥사 없고 삼계유정 무정들 모두 제도하여 다같이 종지루어 지다